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우진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뉴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기 위해 뉴욤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 뉴욤은 자산과 소득 요건을 넘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죠.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일반형은 최대 3년 전매 제한,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하지만 의무 기간만 끝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서 임대 성격을 띠는 다른 유형과 달리 내 집 마련 완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일반형에 관심이 많은데요. 드디어 이번 12월의 마지막 뉴홈 사전 청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대방입니다. 공공 분양임에도 1군 건설사 브랜드로 공급한다고 하니 당첨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 뉴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저의 미래 집, 여러분들의 미래 집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집을 볼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을 볼 수 있는 장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누구세요?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H 네. 조수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좀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안쪽에 들어가서? 네,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5호 평면인데요. 네. 같은 크기의 평면인데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3개로 구성을 해서 인테리어를 이케아와 함께 꾸며보았습니다. A타입 컨셉이 혼자 사는 분들이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야! 우와, 대박이에요. 거실이 엄청 뚫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지금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둥이 없는 트랜스퍼가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과 부엌을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을 해서 엄청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네.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이 이게 실제 이제 이케아랑 협업을 하기도 했고 네. 이런 것들로 다 같이 꾸밀 수 있는 공간이라서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께서 평상시 좀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네.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B타입. B타입을 가보시면 여기는 함께 사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셉을 마련했을 때는 네. 취향이 다른 친구가 같이 네. 살거나 네. 아니면 가족도 취향이 다르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네. 침실에서 욕실로, 침실에서 욕실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만약에 청약이 네. 당첨이 돼요. 네. 그럼 이런 가구들은 본인이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인테리어 쪽 가구는 사실은 저희가 이케아랑 말씀드렸지만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붙박이장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유상 옵션으로 선택은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편한 집.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거실이 있고 네. 침실이 각각 있고 침실에 팬트리 공간에도 따로 있어가지고 네. 수납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공간으로 컴팩트하게 한번 꾸며봤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세면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로 욕실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네.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뉴욤만의 큰 장점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거나 진동이 나면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월패드나 저희 휴대폰으로 이쪽 바닥 쪽에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을 하면 센서가 이 진동을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소음 기준 이상이 계속 발생이 되면 월패드나 핸드폰으로 이제 주의하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제가 농구공으로 한번 네. 또 해볼게요. 이게 진짜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네. 자.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울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뛰거나 하면 아이들한테도 이거 봐,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엄마, 아빠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니까 그렇죠. 네. 네, 주의를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뉴홈이 정부 정책으로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도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뉴홈 사전 청약을 앞두고 뉴홈 홍보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12월의 사전 청약 정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